오늘은 제가 호박 간장 비빔국수를 하겠습니다. 이거 이게 무슨 호박이에요? 호박이 뭐 그거 애호박도 아니고. 단지 호박 중에 예. 럭비공 호박. 아, 이게 럭비공 호박이라고 합니다. 한번 요거로 한번 호박 비빔국수 할 텐데 어떤 맛이 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럭비 호박이요? 럭비 호박을 채썰기 합니다. 호박을 자주 마시네요. 채썰어요. 자두가 자두 만나지 그러면. 아, 자주 마시네. 자두가 자두 만나지. 자두를 이렇게 적정하게 좀 썰어가지고 시원하게 김가하겠습니다. 맨날 당근만 자꾸 넣는데 야채로 넣겠습니다. 이게 원래 애호박으로 해야 되는데 애호박이 없어서 일단 호박으로 이게 럭비호박이래 럭비호박 럭비호박? 채를 썰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자두를 넣어가지고. 자두를 거기다 왜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를 왜 넣어 여기다가. 아니, 나도 아 먹을 것도 없어. 이거를 얇게 썰어야지. 아유. 아니 이게 깍두기지 이게 자두 채썬 아니, 거냐고 이게. 그러니까 아니 더 짧게 이게 더 가는 아니, 게 썰어. 됐어요. 남자들은 뭘? 남자들 아 나름대로 뭐 해. 조사님은 이거 좀김 작가님은 얇게 잘만 썰더구먼. 이 풍족하게 넉넉하게 근데 왜 짜요? 다수가? 여유있게. 응? 자두가 왜 짜냐고? 응? 오빠 자두가 왜 짜냐고? 이렇게 해야지 밥맛이 보존돼요. 자두가 왜 짜냐고요? 새콤달콤해야 돼서 자두가 왜 짜? 이거 너무 두꺼워. 이거 세 번 더 썰어. 알았으니까 요리사는 이거는 내가 세이프야. 요리사, 뭐 셰프야, 셰프는. 그냥 요리사도 아니지. 오늘 거기 그 수박은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를 뭐, 아, 소금 어디 갔어? 소금. 뭐 한다 그랬지? 호박 간장국수. 짜지 마. 호박 간장국수. 자, 이렇게. 아, 저는 그 우이 냉채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한다고 여기까지 놨어? 그거 그냥 치워주세요. 이거 뚜껑이 없잖아. 호박을 소금에다가 살짝 절거주세요. 아, 이게 손맛이라 했습니다. 제가 손으로. 냉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우, 파가 많다. 파좀 줘요. 파가 많네. 파가 많고, 고추. 할때 소금 넣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살짝 두르고 이거 잘 빠져요. 도망가지 않고 소금을 넣어요. 근데 여기서 소금을 어떻게 넣는 거예요? 소금을 내서 하고 청양고추 마늘 빵 구워주세요. 지금 먼저 빨리 빠져요. 제가 마늘 빵이라고 의전을 못 드리고 있는데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이거 빠놓고 이제 30초 빠졌습니다. 잠시만요. 자요. 주셔 쓰세요. 예? 뭐요? 아이고 뭐 매일 보면 잘하더구먼. 그러면 아니 모처럼 오면은 매월당님이 저를 음식을 해서 줘야죠. 맨날 오면 시켜 먹어요? 네. 난 다. 아유. 가지 네 개. 가지 네 개요? 네 개 얻어 왔고. 예. 깻잎하고. 네. 얼마 주산자를 얻어 왔고. 네. 된장 한 사발. 최고의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된장이지.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살짝 볶아주고. 지금 호박을 이렇게 절거졌으니까요. 이걸 이제 짜요. 짜서 같이 볶으면 됩니다. 발소리가 들리나 봐. 안 들리죠. 국감 줄 거 봐. 아, 이게 꺼졌어. 아. 여기 항상 그렇게 해놔 봐. 응. 이게 안 들면 너무 꽉 짜면 안 돼요. 살짝만 짜서. 호박을. 그 사이에 이렇게 물이 생겼어요. 반주 한번 말해봐. 예? 들려요? 반주 말해봐. 말하고 있어요. 안 들리나 봐요. 자, 이렇게 호박도 같이 볶아요. 이때 이거 간장 새 거 쓰면 돼요? 양조간장 진간장 양조간장 진간장 조금만 넣으시고 같이 볶아주십니다. 도마는 담주님이 잘한다고 한 거예요. 그럼 저거 들어간다. 마늘과 아무도 못 칩니다. 여기 마늘. 호박을 이제 볶아놨습니다. 이제 이 짠지는 대천 이양님이 우리 담아가지고 왔어요. 오늘 조금만 놔두고 다 하고 꺼내줘. 어? 여기 다 필요해? 다 썼어요. 여기 있어 여기. 예. 다 마늘 다 있어요. 예.
호박을 호박을 다 볶았어요. 이렇게 호박은 이렇게 볶아놓고요. 그리고 그 호박 볶은 저기 프라이팬은 닦지 말고 그냥 두세요. 받았어요 동준이한테 10만 원. 자, 이 프라이팬에다가 간장 조금 넣고요. 이 양평님 엄성실리 감사하고요. 자, 넣고 마늘 여기 한 숟가락만 넣어주세요. 마늘 한 숟가락만.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매울 땅이 실감을 하느라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마늘 한 숟가락 조금 더. 예, 마늘 넣고. 그다음에 성실님 감사하고요. 설탕 한 스푼. 네, 김영님 제철리. 그다음에 밥 먹는 데 가서 내가 이래 수입을 잡았어. 낙상갈매기님 오셨다. 낙상갈매기님 감사. 낙상갈매기 오늘도 반가워요. 성실님 양평님 명성순님 반갑고. 성순님 반가워요. 늘 네.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우리. 날 쓸이 없어서 그냥 소주를 넣었어요. 이렇게 최혜영님 감사해요. 이거를 설탕 녹을 정도로만 이렇게 녹여주세요. 감사하고요. 오늘 날씨가 얼마인데 여기에 영월에도 35도까지 온다. 이거는 중불로. 중불로 하시면 됩니다. 아, 산생사 법원님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김장님. 자, 이렇게 됐으면 거의 조커님이 왔는데요. 조커님 낙상갈매기 반가워요. 무지하게 마하연님 감사합니다. 설탕 녹을 정도로만 보내주셨습니다. 마하연님 감사해요. 너무 짜게 하지 마. 지는 지가 짜니까. 마하연님 스프책 감사. 냄비에 물을 붓고 국수를 삶습니다. 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자, 국수를 삶을게요. 국수를 삶을게요. 국수는 지금이란 얘기요. 아이, 왜 국수 안 나와? 다 나와. 야, 가자. 이제 지금도 그럼 다 나와. 그 중요한 부분을 떼고 먹고. 야. 국수가 삶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호랑이 옆에 뭐 그 호랑이한테 그 자동 먹히는 조금 그 소리는 아닌지 확인 바라고요. 매월당 대강 생각은 또 말소리가 안 들려서 집에 안 간다. 아, 지금도 그런가요? 잘 들리는데? 잘 들리는데? 장난치는구나. 어공님, 슈퍼채 주셨네요. 어공님, 감사합니다. 물 이렇게 끓이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또 한 금액을 또 주셔가지고 육수를 삶고 있습니다. 어공님, 날도 더운데 고생 많으셨죠? 설명해. 네. 그럼 저거 빼고 해. 마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그럼 네 원천. 뭐예요? 이거예요. 여기는 감동이죠. 감기. 아니에요. 그렇게 받았는데. 응? 이거. 그럼. 저 수에다가. 수냉물을 꺼. 여기요. 수냉물 하면 안 돼요. 안 돼? 네, 접시에 돼. 접시로. 저기 구멍한 접시. 이게? 고기를 안 넣어 버린 거야.
이제 국수가 삶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 매울 땀 다시. 아, 달려라 한인님. 어서 오세요. 아, 오랜만에 오셨네요. 품이 네, 올라오면은 아, 편수님 오셨습니다. 닉들이 자주 되어서 나 쓰지가 않네요. 달려라 한인님, 고향선생님 반갑습니다. 한인님, 고향선생님 반갑습니다. 찬물을 한번 쏙 넣으세요. 그리고 한번 더. 국수가 다 끓었습니다. 자, 국수는 찬물에다가 깨끗이 빨듯이 씻어주세요. 그래야 뜨뜻해요. 아, 다 삶아졌어요. 잘 먹었습니까? 그거 좋습니다. 이거 조금 식혀야 되는데. 그거 어디다 식혀 그거를? 자, 호박 아까 했던 거 넣고요. 오, 너무 너무 뜨거워요. 골뱅이다. 다음에 고코님. 아까 양념장 그거를 여기다가 부어요. 참깨 좀 넣고요. 김장 반갑습니다. 또 참기름 여기도 좀 넣어주세요. 뭘요? 참깨? 저 버모님하고 도토님하고 왜 뜨거울 텐데? 아. 저 양평 신재철님하고 매울장님하고 나하고 장님하고 자, 이렇게 해서 묻히시면 돼요. 어떤 향수 좋아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장 비빔국수 완성되었습니다. 저쪽에서 받으면 되죠. 정수물. 자, 다 됐습니다. 이제 다 비빔국수가 완성됐어요. 아니, 뭐지 하시잖아. 나쁜 말로 그거를 밥을 안 먹나. 자, 간장국수 완성됐습니다. 이제 맛있게 먹겠습니다. 살아보면 공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야, 아 진짜 좋다. 박연수님 맛있게 먹겠습니다.